자, 됐고요. 자, 고 됐고. 커멘트. 아, 커멘트 똑같네요. 자바랑. 예, 이거 하면 이게 커멘트고 한줄 커멘트고 여러 줄 커멘트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아, 레플에서는 안 되나 봅니다. 예. 자, 이거 뭐 저기 이따 저 아이디어에서 해 볼게요. 예. 하, 스트링 템플릿스. 아, 요것도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저거 뭐냐면은 간단하게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 스타일 한번 볼게요. 옛날 스타일. 옛날에 스트링 컨캐테네이션 할때 이런 거 있죠. 이런. 아, 이거 아이디어에서 봅시다. 이거 뭐 괜히 여기 지금 칼라 신텍스 하이라이팅도 안 되는데 이거 뭐 저기서 보면 뭐해. 자, 끄고 너 들어가 이제. 들어가. 레플 들어가세요. 예. 자, 레플 들어가세요. 자, 됐고.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방송 사고 이게 또 준비가 또, 예, 이 키보드 저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명이. 그래서 다 배터리 준비해 놨어요. 자, 예, 다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달아도 돼. 자, 쓸데없는 얘기 됐고. 자, 여기서 이제 해볼게요.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게 저거에 대한 명칭은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네임이 있어요. 캐빈이 있고, 자, 여기 이제 저걸 출력을 하는데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헬로우, 뭐 캐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쵸? 이렇게 해줘야 출력해 볼게요. 자, 헬로 캐빈 이렇게 나왔죠? 그쵸? 근데 저기 뭐 이게 몇개더 있어요. 내가 캐빈을 또 찍고 싶어. 여기 점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칸 띄고 또 캐빈을 또 찍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플러스 플러스로 계속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죠? 짜증나죠? 특히 자바는 뭐 8이 나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짜증이 막 나는데. 자, 이거 모던 언어들은 저런 문제 없어요. 이게 심지어는 에크마 스크립트에도 저런 거 없습니다. 자, 또 비교한 거 일단 보여드리죠. 일단 이거 보시고. 자, 노드도 봅시다. 자,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인데 잘 보세요. 아, 이름을 먼저 정해줘야지. 자,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const name 됐죠? 여기다 뭐 집어넣으려고 해봐야 뭐야 되네. 야, 아, 안 되죠? 안 되죠? 보세요. 에러는 안 났는데 캐빈이 안 변해요. 네. 네임에다 a 넣어봐야 소용없어. 이게 또 let이라는 게 있는데 let은 됩니다. let하고 const가 추가되는데 let a 해놓고. 아, 네임이 이미 쓰이고 있죠. 자, let a에 a 넣어놓고 됐죠. a에다 이제 a 뭐 있는지 보면 a 있죠. a에다 b 넣었죠. 자, 그럼 A 보면 B 있죠? 근데 const로 해놓고 const B에다가 B 넣었습니다. 이제 B에 B 들었죠? B에다가 C 넣으려고 하면, 자, 뭐 이렇게 넣은 것처럼 됐는데 B 보면 여전히 B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저희 네임에 캐빈 들었어요. 이거 출력하기 위해서 예전 같으면 이렇게 했죠. 뭐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헬로 한 다음에 콤마 찍고 뭐 네임 이런 거 있는데, 뭐 이거는 컨설에 찍는 거고, 우리가 이제 스트링을 정말 헬로 한칸 띄고 뭐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썼어야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뭐 여기도 점 찍고 플러스 또 네임 이렇게 해야 뭐 이런 식으로 찍히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자바스크립트 에크마 6에서는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hello 네임 컴마 네임. 자, 되죠? 똑같죠? 똑같죠? 플러스로 연결 안 해도 되고. 자, 이게 자바스크립트. 스칼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네임 케빈.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하나의 언어를 배우면 다른 언어 거저먹기예요. 정말 이거는 정말 예를 들어 스칼라 하나 배워놓으면은 에크마에 새로 추가된 거 거저먹기, 커틀린 거저먹기 정말 그렇게 돼요. 자, 보세요. 이거 이제 S자를 붙여줘야 되는데 hello 그다음에 네임 컴마 네임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커틀린에서 똑같이 되는 거예요. 커틀린에서 요거를 이제 요거를, 자, 사실 요거 해놓을게요. 자, 저 이거 엄청 편해. 정말 엄청 편해요. 이거 정말, 아우, 정말 이거 없으면 얼마나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예? 자, 이렇게 됐어요. 됐어. 실행해 볼게요. 똑같이 나오겠지, 두 개가. 자, 이 코틀린 브레이스 없으면 되는지 볼게요. 스칼라는 브레이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있어야 될 경우에는 이거 한번 볼게요.
없어도 되네요. 없어도 돼. 스칼라랑 똑같아. 스칼라랑 똑같아요. 편하죠? 저게 있어야 되는 경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있어야 되는 경우. 뭐가, 어느 경우에 있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1 플러스 1 is 한 다음에 여기서 1 플러스 1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서 실제 코드가 내가 코드를 집어넣어야 돼. 여기 1 플러스 1 2나 나오죠. 이럴 경우에는 이거 써주거나 아니면은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이제 하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거기 랭스를 알아야 돼. 길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아니, 네임의 랭스라고 해봅시다. 네임. 아, 자, 다시, 다시. 네임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이 스트링 안에서 the length is 한 다음에 네임 해놓고 여기서 랭스 하면은 자, 구분이 안 돼. 이게 지금 내가 점하고 랭스를 출력하고 싶은 건지 요 네임에 있는 랭스를 호출하고 싶은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닫아주면은 되죠. 자, 다른 점이 뭔지 볼게요. 요거랑 없는 거랑 없는 거는 자 보세요. 캐빈 닷 랭스로 나오지.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랭스를 정말 출력해주고 싶기 때문에 고를 때 컬리브레이스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자, 됐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이 뒤에는 랭스를 찍어줘 볼게요. 여기서 랭스. 자, 여기서 랭스. 자, 됐고요. 여기서도 이제 아, 자, 이게 녹화만 하면 느려요, 이게 좀. 예. 자, 이렇게 비교한 거 보시죠. 자, 출력.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른 거.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아니죠? 이게 훨씬 편하죠. 이게 이것도 뭐, 자, 요거 하나 이렇게 간소하게. 좋죠. 예, 훨씬 편합니다. 예. 자, 근데 아,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안드로이드 얘기 잠깐 하겠는데. 오늘 안드로이드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하고 싶어도, 아, 옛날 기억이, 제가 안드로이드 개발을 한 1년 반쯤 전에 했었나? 그런데, 이 iOS랑 다 같이 했거든요? 워낙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안드로이드는 이 재밌는 게,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이제 검색을 해요. 스택 오버플로우로 가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이미 이전에 있었겠죠, 당연히. 너무 신기한 게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패턴이에요. 답변이 달려있는데, 딱 보면은, 뭐 자기가 뭐 어떻게 했는데 안 되고 이게 유일하게 되는 방법이다 뭐 그렇게 써 있어요. 응? This is the only way to solve this problem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써 있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보면은 또 이래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That didn't work for me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달려 있는 거예요. 뭐 but this one does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네 방법대로 했나 안 되는데 요렇게 하니까 되더라. 아, 또 써놨어요. 그러면 그 밑에 세 번째 댓글이 Neither works 이렇게 돼 있고 뭐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자기 방법을 얘기해요. But this works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또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걸 다 해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돼. 그세 개가 네? 세 개고 다섯 개고 하나도 안 되고 야, 그런 경험을 이제 몇번 하니까 막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로 찾아야 돼, 내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그래서 제가 락스크린을 만드는 그런 걸 해야 됐었는데, 약간 보안이 중요한 그런 앱이어서, 스크린, 그 화면 잠그는 락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와,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 그게 예제 나온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그래갖고 스트레스 너무 받고, 솔직히, 이게 차이가 있는데, iOS는, 예를 들어서 API는 괜찮은 편인데 언어가 그지 같잖아요. Objective-C. 지금은 이제 Swift 나와서 좀 괜찮아졌는데 네? 이전에 Objective-C 이거 자바보다 더 심해요. 이거는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자바보다 훨씬 더 벌벅스해요. 훨씬 더 짜증나고. 네? 근데 언어가 안 좋은데 그 개발 환경이나 뭐 API 이런 건 괜찮은 편인데 안드로이드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자바는 사실 오브젝티브 C보다는 나은 편인데 API가 너무 그지 같아요. 예? 그래갖고 지금 코틀린으로 사실 코틀린으로 바꿔봐야 훨씬 편하고 좋죠. 그건 맞아요. 근데 API가 그지 같아. API가 이게 좀 나아졌나요? 새 버전. 근데 문제가
새 버전 좋은 거 나와도 API 새로 나온 거 좋아도 바로 못 쓰잖아요. 하위 버전 호환성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언어로 인한 이제 자바가 가지는 이제 언어로 인한 스트레스는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API가 바뀌어야 됩니다. API가 자. 아니 박 API는 좀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구 버전에서는 못 쓰니까 그게 문제죠. 자 돌아가서 다시. 자, 지금 질문 뭐 나온 거야? 어글리파이 할때 컨스트 변수명 유지하려면은 맹글을 쓰시면 된다고요? 그렇군요. 자, 자바스크립트 난독하는 나중에 하시고 자, 다음 거. 예, 스트링 템플릿 보셨고요. 자, conditional expressions.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건 뭐 if가 이게 이거는 이제 if 스테이트먼트인데 이게 스테이트먼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맞는지 아닌지. 자. 어느 쪽이 더 큰지 두개 비교하는 거예요. 저거는 근데 뭐 맥스라고 있지 않나요, 보통? 맥스 근데 이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은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 이거를 스테이트먼트로 써서 그렇구나. 예. 자 이렇게 하면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주면은 뭐 리턴 키워드를 꼭아 느려. 자 리턴 키워드를 꼭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은 이것도 자 활용해 볼게요. 맥스 AB인데 AB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A는 10이고 B는 5고 이렇게 해서 A, B 이렇게 하고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맥스 AB. 자, 이 활용하는 걸또 바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맥스 15 넣으니까 10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이 컬리 브레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스테이트먼트가 돼서 그런데 저거를 만약에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되나? 맥스 프라임? 아 프라임 안 되네요. 자 맥스 2 이거를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익스프레션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퀄스 써주고 이제 익스프레션으로 쓸 때는 바로 이퀄스예요. 그리고 if A가 B보다 크면은 A고 else면은 B고. 자 여기는 이제 return 키워드가 필요 없죠. 이거 자체가 expression이기 때문에 예, 뭔가 값이 return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똑같은 거를 하는데 뒤에 거는 이제 max 2니까 max 2 여기도 max 2. 자 결과 한번 볼게요. 뭐 똑같이 나오겠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if를 statement로 사용할 때랑 expression으로 사용할 때 예, 차이. 그리고 아, nullable variables, 아, values and checking for null. 자, 요거. 아, 요거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어떻게 처리하나 한번 봅시다. 코틀린에서는. 아, 물음표부터? 오. 요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그거. 뭐냐? 자, 이게 사실은 얘가 이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은 자바에 먼저 도입되려고 그랬어요, 이게. 이게 사실은 자바에 먼저 도입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아, 엘비스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데 가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물음표하고 뭐 있잖아요. 요거 될수 있게 한다 그랬는데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이 엘비스 이거. 어? 자바가 이렇게 뒤처지고 있으니 지금 C샵에서 이거 도입됐죠, 벌써? 벌써 C샵에 도입되고 제가 알기로 얘기는 자바에서 먼저 나왔어요. 한참 전에 얘기 나온 건데 C샵에 도입되고 코틀린에 들어갔고 참이뭐 하는 거야 이거 자바에. 자, 그래서 뭔지 볼게요. 방송 왜 자바스크립트 하세요?
에크마 6저 방송 녹화한 거 나중에 보시고 코틀린 좀 집중하세요. 코틀린, 예? 채팅방 집중을 못해. 그리고 또 설명한 거 물어보려고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있어요.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는데 그거 질문하는 친구들. 자, 그래갖고 엘비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널일 수도 있다는 거네, 결과 값이. 아, 널일 수도. 이 설명이 좀 부실한데? 자, 이 널 관련된. 잠깐만요. Using type check and atomic casting. 그렇군요. 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살펴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자, 빨리 배울게요. 잠깐만요. 예. 됐어요. 여기까지 배웠고, 자, 뭐 다른 언어랑 비슷한 게 있어서 그냥 대충 상식적으로 보면 그대로네요. 자,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됐어. 다 됐고, 여기까지 됐어요. 이것만, 이 널 밸류만 나중에 설명할게요. 널 밸류만. 나중에 설명 안 해도 되나? 잠깐만요. 널 밸류만 나중에 설명하고, 다른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자동 타입 캐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은, 함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아, 이거 뭘로 받았지, 근데? 얘가? 아, 오브젝, 아, n이로 받는 거. 아, 여긴 또 n이구나, 여기도. 자. toString, ifString이라 그래서 밸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뭔지 몰라요. any 타입이에요. 근데 스트링으로 바뀌었다. 이게 스트링이면 스트링 리턴하고 아니면 널 리턴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코틀린 그게 그 코드가 뭐 효율적인 코드로 나올까요? value 여기가 이게 is가 사실 이제 이거랑 같은 거죠. 자바로 보면 instance of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nstance of. 예? 그래서 이 value가 string이면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이거 에러 나네요. null cannot be a value of a non-null type Kotlin string. 자,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벌써 에러가 났죠?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메시지 이거 그 영어 원어민이 쓴거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캔낫이 저기 보시면은 캔낫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맞는 건데, 이게 맞는 건데. 자, 아닌 것 같고. 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죠? 아, 뭔지 알겠네 이제. 자, 얘가 만약에 널일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이 엘비스 오퍼레이터 써줘야 돼요. 이게 널일 수도 있다고. 이게 널일 수도 있는 타입인 거지. 스트링인데 널일 수 있는 스트링이라는 거예요. 이 퀘스천 마크가 붙으면, 물음표가 붙으면 에러 사라졌죠? 자, 이제 됩니다. 자, 보시면 A 나왔어요. A를 넣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1을 넣잖아요? 그럼 널 나오겠죠? 1은 스트링이 아니에요. 그래서 널이 나오겠죠? 자, 볼게요. 자, 널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메소드가 any 타입이라는 거는 어떤 타입이든지 될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타입 하이어라키는 안 찾아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무슨 타입이든지 일단 받고 여기서 그 타입이 뭔지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is string이잖아요. 만약에 string이면은 그걸 value를 return하는데 잘 보시면 여기 return 값은 string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나는 이게 이미 string이라는 걸 알아요. 그쵸? 확인을 했어요. 얘가 string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 넘길 때 string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트링이 아니면은 그냥 너를 리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를 만약에 리턴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고 컴파일 타임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널이 될지 안 될지 알수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널이 되면 안 돼. 너는 만약에 아니면은 empty string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너를 이렇게 실수로 너를 리턴하는 걸 만들었다. 그럼 에러가 날 컴파일 타임에. 왜냐? 얘는 널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 맞아. 이거 empty string이었지? 하고 이렇게 바꿔주면은 에러가 안 나죠. 자, 이거 다시 돌리면은 이거 1이기 때문에 empty string 나오겠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널로 바꿔줄게요. 이건. 자, 널 타입. 자, 그 얘기는 여기서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아까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여기 또 다른 메소드도 하나 해볼게요. 자, find length 한 다음에 any 타입인데 이게 만약에 스트링이면은, 자, 이거 보세요. 아이 뭐야? 아 여기 인트죠. 자, 아이디어가 이 지원을 해요. 커틀린을 그래갖고 알아서 딱 누르면은 얘를 이 밸류를 스트링으로 인식해서 그 스트링 안에 있는 메소드가 다 떠요. 메소드든지 그 접근할 수 있는 프로퍼티라든지 필드라든지 이런 게다 뜨니까 쭉 보시면 그쵸? 그래서 랭스를 알아서 찾을 수가 있고 만약에 스트링이 아니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1을 주는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지금 제가 뭐한 건지? 알트 엔터 치면은 어떻게 바꿀 건지 알려줘요. 자바 코드를. 오. 그래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자. 일단 코틀린 하고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자, 시간 되면은. 시간이 없어. 자, 이거를 그래서 저걸 출력을 하면은 find length 해서 abc 하면 3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숫자를 넣으면은 자, 밑에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왜 안, 프린트 안 했네. 자, 왜 이래. 네, 3 나오고 1 나왔네요. 예. 그쵸? 자,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타입이 이미 체크가 됐으면은 얘가 알아서 내가 이걸 카스팅을 안 해도 알아서 스트링으로 인식해서 스트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예. 요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되겠는데. 그러면은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으면은 이건 당연히 스트링인데 만약에 아까 그대로 하면 내가 만약에 스트링이라고 지정을 해줘도 자 해볼게요. 지정을 타입 지정을 해줘도 이쪽에서 너를 주면은 에러가 나네요. 예. 아, 무조건 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물음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아, 안전하게.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ABC에서 랭스를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 여기 에러가 벌써 나는구나. 이게 널인 걸 아니까. 아, 이것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아, 이게 널일 수 있다. 알고 쓰라는 거죠. 알고. 얘는 널일 수 있는 애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제가 퀘스천 마크 안 붙이고 일반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아, ABC 한 다음에 ABC 랭스. 자, 왜 이래? 자, 됐고 여기는 ABC 2로 해볼게요. 아, 다 바꾸면 안 돼. 밑에만. 아, 자, 이 두 개만. 그래. 자, 2. 자, 여기는 에러가 안 나죠? 자, 요걸 같이. 자, 여기는 에러가 안 납니다. 그냥 abc 다 랭서도. 근데 여기는 이러면 에러가 나요. 여기 컴파일 타임 에러예요. 컴파일도 안 돼요. 이거는 널이 될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퀘스천 마크랑 같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얘는 널이 나오겠죠?
예, 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값이 들어있으면은 그 값을 가지고 거기 있는 랭스를 가져서 출력을 하고, 만약에 얘가 널이면은 그냥 널이 리턴 되는 거죠. 안전하게, 널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널 밸류 타입. 널 밸류 타입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그냥 널 밸류라고 그러나요? 예. 널 밸류. 근데 제 생각에는 저거 여전히 널을 다루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방법을. 일단 저 문제, 널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예, 그쵸. 좀더 안전하긴 한데 널 관련된 방법에 대해서는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 쪽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널이 될수 있는 값들은 옵션 타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BC인데 이거를 옵션 타입의 스트링으로 정해놓으면은 여기 만약에 제가 옵션하고 이거를 메소드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한 다음에 프린트 잇이라고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잇을 봤는데 이제 옵션 스트링이고 널 쓰기가 힘들어서 스트레스 증폭인데 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근데 자 그래서 여기 유닛은 똑같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스칼라는 뭐가 되냐면 저 옵션 타입 옵션이란 게 스트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패턴 매칭을 통해서 이렇게 매치한 다음에 만약에 거기 뭔가 들어있으면 썸이에요. 썸 밸류라는 뜻이에요. 썸이고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밸류가 있으면은 그러면 밸류를 찍어라. 여기서 not null 한 다음에 밸류가 뭐 이렇게 밸류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그게 null일 경우에는 none이라는 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none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왜 이러지? 자 스칼라 옵션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냐? 안 나오냐? 자, 해볼게요. 왜 이러지? 자, 해보면 되지. 해보면 되지. 자, 에러 안 나면 되는 거예요. 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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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컴파일 타임에 다 이게 컴파일 타임에 이 옵션은 썸 아니면 논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 엉뚱한 타임 넣으면 에러 나요. 자, 그래갖고 여기 만약에 두 개를 넣어볼게요. A는 ABC라는 값이 들어있고 B는 null이에요. 예를 들어서 옵션에 null 들었어요. 그러면은 none이 되거든요. 알아서. 그래갖고 프린트 잇하고 A 넣으면은 값 나오겠죠. 예, not null하고 value 자, string interpolation S 붙여야 되죠. 자, 다시 할게요. 자, A 넣으면은 뭐 나오겠죠. not null하고 value ABC. 그리고 B 넣으면은 it is null 이렇게 나오잖아요. 라인 끝에 세미콜론 붙여도 에러 나냐고. 어디에? 어떤 라인에요? 그거 말씀해 주세요. 어떤 라인에? 보통 일반적으로 세미콜론 붙이면 에러 안 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옵셔널이에요. 세미콜론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옵션 타입을 주고 그게 뭔가 들어있는 거거나 없는 거거나. 근데 지금 코틀린과의 차이는 코틀린은 너를 여전히 다루기는 하잖아요. 좀더 이제 안전한 방법으로 할수 있긴 한데. 근데 지금 그 차영훈님께서 널 쓰기 힘들어서 스트레스 증폭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그거예요. 너를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는 거죠. 너를 사용 안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귀찮아서 이거 일단은 널로 해놓고 없으면 널이다 뭐. 내가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처리하기 싫어. 귀찮아요. 귀찮다기보다 지금 생각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널로 해버려요 그냥. 근데 썸에 숫자 넣어도 에러 안 나요. 자, 똑같이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원하고 뭐 옵션 원하고 투하고 이거는 그냥 nil 해놓고 0이 아니라 옵션에다가 똑같이 널 넣었어요. 그러면은 프린트 잇 해서 원 하면은 옵션 안 해줬나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는데, 여기 스트링으로 정해버려서 그래요. 이거를 스트링으로 정할 필요 없이, 이거 제네릭스 쓰면 됩니다. 제네릭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됐어. 됐어요. 예. 됐어요. 자, 다시. 원에 1 넣고, 옵션 1. 닐에다가 옵션 널.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프린트 2 타고, 원 하면은, 나오죠. not null, value 1이고, 아까 했던 거 abc 넣으면은, 나, 왜 이래, 이거. 아까 abc, 아, a 했나요? 아, 죄송합니다. a 하면은 abc 들어있는 거 나오죠. b는 null이었으니까, non이니까. 자, 이 null이라고 나오고, nil도 null이었으니까, null 나오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는 스트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트링밖에 안 돼요. 그것도 좋은 점이긴 한게 내가 실수로 이 옵션에 숫자 들어간 걸 넘기면 에러가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는 니야 너 스트링 넘겨야 되는데 왜 인티저 넘겼어? 이렇게 에러가 나고 만약에 이걸 모든 타입에 적용하게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제네릭스를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T로. 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생긴 거죠. 내가 좀더 안전하게 정해진 타입만 처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모든 타입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ID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인트라든지 롱이라든지 이런 넘버 타입이어야 된다. 그러면 지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실수로 스트링을 넘기든 불리언을 넘기든 하면은 에러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에러는 컴파일 타임에 납니다. 컴파일 타임에. 내가 컴파일하고 돌려보지 않아도 컴파일하는 순간에 나요. 자, 훨씬 좋죠. 자, 저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여전히 너를 넘기는 게 조금 불만이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너를 직접 다루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 지금 오늘은 이제 코틀린이라 좀 그런데 이거는 아, 이 타입 정보가 어떻게 나오지? 자, 그렇긴 한데 이 옵션이 제가 알기로는 sealed trait예요. 그래서 그 옵션 타입이 될수 있는 거는 딱두 가지로만 정해져 있고 더 이상 확장 외부에서는 확장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옵션이란 게 algebraic data type이라서 그런데 algebraic data type, data type이라 그러든지 자. algebraic data type. 자, 그 스칼라의 옵션 타입 혹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옵션 타입이라는 거는 그 모나드라는 거면서도 알지브라이크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다른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스트에 대해서는 nil하고 cons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옵션에 대해서도 sum하고 num밖에 안 된다. 정해져 가지고 케이스에서는 다른 걸 집어넣으면 에러가 나게 돼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넣으면 자. 자, 예. 나중에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자. 자, 이 패턴 매칭 지금 보니까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여기 살짝 여기 살펴봤는데 이거 보니까 예, 이게 좀 미흡해요. 자. 자, 이제 for loop 할게요. for loop. 이거는 in으로 돼 있어. 사실 이 for loop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for each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for in이라고 알려진 for in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이게 for in 뭐 자바스크립트 있죠? for in 예? 그 재방송은 언어를 다양하게 다룹니다. 보면서 비교해서 보고 이분들이 만약에 보면서 야 이거 했는 아 저거 저 언어랑 되게 비슷하네 하면은 그 언어도 관심 가지고 좀 보시라고. 왜냐 그 언어 하나 배우면 다른 언어 그냥 날로 먹기예요. 정말 날로 먹기. 자 그래서 for i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게 됩니다. i 해놓고 in 한 다음에 뭐 1부터 10, 100, 아 10까지 3개인가? 2개인가? 자안 되면 뭐 에러 나면 다시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i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출력을 하면은 자, 에러 나면 이 3개예요. 점 3개. 에러 안 나면 2개고 아니, 2개 맞네요. 다음 줄에 안 찍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부터 10까지 하려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하고 점점하고 10. 자, 근데 이런 아이디어 이거 굉장히 편하잖아요. 되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뭐 아이 이런 거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이제 자, 이런 거 이런 구시대 유물. 자.
자, 구시대 이후. 자, 아, 쓰기도 싫어. 짜증나. 아, 이것도 11로 해야 돼. 자, 아니, 1부터 시작하면 또 1. 근데 오프 바이 1그 에러 날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뭔가 생각만 해도 성질 나는 이런 코드. 이런 거 작성 안 해도 돼요. 이렇게 1부터 10까지. 자, 이런,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여러분, 서유 언어를 다양하게 배우시면 좋아요. 저런 아이디어는 사실 이런 함수형 언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거죠. 1부터 10까지. 자, 보세요. 자,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2씩 증가하려면 이렇게 1, 3, 5, 7, 9 이렇게 되게 얼마나 편해요. 자, 이거는 당연하게도 스칼라에도 있습니다. 1, 2, 10. 자, 1부터 10까지 되죠? 자, 그러니까 언어 하나 배우면 날로 먹기. 다 이런 언어 하나 배워두면은 코틀린 날로 먹기. 예? 안 배워도 다그 상식 수준에서. 자, 아이, 한땀한땀 쓰는 거안 좋아요. 예, 그 인생이 남아 돌아요 지금 이 시간이? 빨리빨리 할게 많은데 지금. 어? 그 인트 i 이퀄스 0부터 해가지고 해야 되겠냐고 지금. 예?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우리가. 자,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자, 뭐라고 안 합니다 누가. 자, 그리고 또뭐 있지? for in이라는 게 있고. 예. 아, 그래서 이런 게 돼요. 이런 게. 자, 커틀린 가만있어. 커틀린을 리스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자, names, list 안 나오고 array 어딨니? array야. 자, 여긴 안 나오네요. 자, 여기 말고 이걸로 갑시다. 베이직으로 가서 베이직 타입으로 넘어가서 여기 있겠지 설마. 자, array가 있나? 아, array가 있네요. 자, array 클래스고. 아, 요렇게 쓰는 거네. 요렇게 array 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됐어요. 아, array of. 아, array of. 알았어요. 자, array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자, 그래갖고, 자, 아, numbers로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array of 한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하고 for in에. 자, 여기 또 똑같이 i 한 다음에 in 하고, 그다음에 numbers 하면 거기 있는 거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for each랑 똑같은 거죠. 자, 프린트하고 또 i, 이번에는 콜론으로 해서 해볼게요. 인터폴레이션 써주고 한칸티고 컴마 해주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 갔어? 뭐야 이거? 아, 여기서 이제 세 줄로 안 떨어져서 그런데. 자, 구분해 줍시다. 자, 파이썬 배우다가 살이 생길 것 같아서 만만한 잡으러 오셨다고요? 지금 차영호님은 파이썬 쓰자 그러고, 자, 이분은 오정희님은 파이썬 쓰다가 살이 생길 것 같아서 잡으러 오셨다 그러고. 왜요? 파이썬 쓰고 성불하시면 되겠는데. 자, 자, 아, 예, 요거 제 방송이, 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 방송이랑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한 50초 뒤에 그걸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 하실 때는 제가 벌써 그거 관련된 얘기를 끝냈을 가능성이 높아서. 예, 항상 제가 한 질문을 반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레이 생성은 이렇게 어레이 오브 쓰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아이, 파이썬 쓰고 성불하시고 그 다음에 딴거 성불하시면 이제 필요가 없겠네. 그거 이제 인간의 레벨이 아니니까.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이게 이제 자바의 포리치에 해당하는 거. 이제 뭐그 에크마 스크립트도 있죠, 포린이라고. 자, 그리고 에크마 스크립트에는 이 포린 말고 또 생겼어요. 자, 자, 에크마도 봅시다. 에크마 6에. 아, 뭐야. 자, 자, 너너 들어가. 자, 너 들어가. 자, 자, 좀 크기를 좀 키운 걸로. 에크마 6에 이런 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왜 코틀린 안 하고 다른 것만 하냐고 그러실 수 있는데, 다양하게 보세요 그냥 좀. 자, 자, let i of가 있습니다. of 그래갖고 점안 찍혀 왜. 점이 안 찍혀.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of라는 게또 생겼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for in에 해당하는 거죠. 이 커틀린의 for in. 자, 이게 이제 에크마 스크립트 6에요. 예.
하남은 다른 거 거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됐고요. 또뭐 있죠? 아, 어레이 한 김에 해볼까요? 아, 어레이 한 김에 합시다. 어레이 한 김에. 넘버스 가지고. 자, 여러분. 이 약간 이 함수형 기능들이 추가된 언어에는 뭐랄까? 이 어레이나 리스트 뭐 이런 애들이 이런 컬렉션들이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으면 욕 먹어야 돼. 자. 아까 본거 같아요. 그리고 다른 그 페이지에서. 아까 맨 마지막에 그 처음 페이지. 자, 여기 추가된 게 있는데 뭐냐? 내가 원하는 것만 걸러내는 그런 함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 들어있는 값들을 변환시키는 함수 있고요. 예,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필터 있겠지, 필터. 그렇죠, 필터가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람다 익스프레션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요즘 언어들은 람다 익스프레션을 다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했죠. 요거네. 요렇게 하는 거네. 아, 대충 뭐 자바랑 되게 비슷하네.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 자, 이거네, 이거. 자, 이 컬리 브레이스 안에 variable.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 있죠. 인트잖아요. 얘 인트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variable 그 파라메터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나 여기 들어있는 거두배 하고 싶다. 그럼 곱하기 2. 이러면은 안 되네. 자, 안 되죠. 자, 에러 나죠. 예. 왜 에러 나지? 자. 자, 에러가 납니다. 한번 볼게요. 뭔 소리야, 너. 아, 필터지. 아, 죄송합니다. 실수했어. 필터죠. 자, 여기서 2보다 큰 것만 걸러낼게요. 그럼 2보다 큰, 불리언이어야지, 리턴 값이. 자, 아는 거예요. 불리언이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뭐가 있든, 하나씩 거기 들어있는 값들을 가져와서, 이 for인에 있는, for each에 있는, 요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이 number 안에 있는 i를 하나씩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가져와서 거기 있는 i가 2보다 크면은 남겨라.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필터 인이지, 필터 아웃이 아니라. 자, 이거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은 2보다 큰 애들 3, 4, 5만 남겠죠. 여기 1, 2, 3, 4, 5 넣었으니까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 이거 또 뉴라인. 아, 진짜. 다시. 자, 3, 4, 5 남았네. 자, 요것도 보기 쉽게 또 해주죠.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린 뭐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됐습니다. 이러면은, 아, 이거를 이 안에 넣으면 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빼줄게요. 따로 variable 결과를 variable로 빼서 이렇게 해서 filtered numbers. 자, 됐습니다. 이렇게 실행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오죠? 넘버 필터 하면 이렇게 3, 4, 5 됐다는 거. 아, 이걸 아예 다 넣어줘야겠네. 이걸 그냥 이 통째로 보기 편하게. 자, 다시 볼게요. 결과라는 걸 이렇게 표시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 예, 됐고요. 필터 있는데, 필터 말고 또뭐 있겠습니까? 변환하는 거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 뭐, 어떤 걸 가지고 변환시키고, 걸러내고 그러고 쓰잖아요. 그 컬렉션 안에 들어있는 거. 그럼 넘버스에서 맵 있겠지. 맵. 네, 맵이 있네. 이게 또 뻔한 아까 했던 거. 자, 두배 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두배 해주는 거. 아이 그 안에 있는 각각 엘레멘을 받아서 거기 두 배를 해라. 이게 두 배가 가능한 이유는 제가 여기 안에 인티저를 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스트링이면 이게 안 되겠죠. 스트링이어도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다에 대해서 mapped numbers. 자,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볼게요. 너를 다 가져와서. 자,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mapped numbers.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2, 4, 5, 6, 8, 10 이렇게 나오겠죠. 예, 2, 4, 6, 8, 10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이게 사용하기 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돼갖고 이거를 예전 방식으로 하려면은 이런 거죠. 하, 자, numbers 한 다음에 여기서 또, 하, 또 바, 바, 아, 추가되는 건가 이게? nums1 array. 얘 뮤터블이죠? 뭐야? mt
엠티 어레이는 어떻게 만들지? 아, 엠티 어레이. 자. 아, 이게 뭔지 모르니까 타입을 여기서 해 줘야 되나? 네, 됐습니다. 무슨 타입인지 모르니까요. 여기 값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타입을 추론을 못 하잖아요. 자, nums1 뭐지? add가 있나요? 아니고 이건가? 아니. 이렇게 잠깐만요. 문법이 맞는지만 볼게요. 문법 맞네. 그러면은 아, 또 골치 아픈데. 자. 설마. 아, 정말.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아, 진짜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진짜 이거 못할 짓이야, 이거. 진짜 아이가 두 번 나왔는데 인덱스. 이런 거 우리는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코딩할 때 이런 짓을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잠깐만. 이거 제가 안 해봤는데 될 것 같아. 한번 해볼게요. 트리플 되나? 됩니까? 트리플 커트 되나요?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너 그냥 이쪽으로 가자. 리졸트 따로 해줘야지. 아, 필터링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죠. 필터링 하는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if에서 i가 2보다 크면은 넣어주고. 이거 에러 나겠는데. 근데 array는 개수 정해줘야 되잖아요. empty array에 뭐 이거 out of bound exception 나겠네 이러면. 자 아 뭐 하나 많은데 한번 해봅시다. 에어로 바운드 익셉션 날 거 아니에요. 저러면은 저게 너무 원인데. 자, 에, 났네. 났어. 예? 예?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 났잖아요. 자, 이거 어레이가 아니고 아 리스트 뭡니까? 자 리스트 봅시다. 자, 리스트 어딨니? 리스트 없어? 자. 자, 컬렉션 보겠습니다. 자, 컬렉션 볼게요. 자, 컬렉션 없니? 자, 뭐야 이거? 아, 람다가 이쪽에 나오네. 람다 익스프레션스가. 안 되겠습니다. 물어볼게요. 자, 리스트 어떻게 합니까, 차영호님? 지금 커틀린 해본 분이 있어요. 자, 커틀린에서 리스트 어떻게 만들어요? 아 잠깐만. 어레이 오브였으니까 리스트 오브? 아 있네? 리스트 오브. 아 요건가 보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여기 지금 인트 넣어줘야 되고. 아 여긴 이게 아니겠네. 그럼 뭐지? 셋 있나? 아닌데. 애드? 애드도 아니고 뭐지? 자, 뭐 있는지 볼게요. 이게 이뮤터블인가? 물어봐야겠다. 자, 그 차용님, 리스트 이거 뮤터블입니까 이뮤터블입니까? 이게 지금 예? 보면 empty list고, empty list는 empty list 오브젝트인데 이거는 그럼 이뮤터블이네. 자, 이뮤터블이네. 자, 잠깐만요. array list of가 있네. array list of를 써야겠군요. 뭐야 이거 자바 거네? 아, 어레이 리스트 오브 쓰면 이거 자바에 있는 어레이 리스트랑 똑같은 거네요. 예, 어레이 리스트 오브 쓰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아직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안 해주셨지만 예, 그래도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은 저런 짓 안 해도 되고. 애드 되겠지. 애드 되겠지 이제. 아, 넘 원이지. 넘스 원. 자, 아, 그렇죠. 애드가 되지. 자, 이제 이렇게 예전에 이런 짓을 했어야 됐어요. 우리는 예전에. 예? 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지금 보셨어. 좀 있으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 이런 방 아 이거 좀 구분 아 진짜 구분 좀 돼. 자 다시
구분선 걷자. 아, 진짜 답답해.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했더니, 아, 이것도, 아, 코드가 업데이트가 됐죠. 예, 자, 됐어요. 다시. 자, 여기 보시면은, 어리 리스트의 결과를 저장해야 되는 거. 예? 이렇게 필터링 할때 이렇게 했어야 됐잖아. 요거랑 비교해 보세요. 얘랑, 예, 요 보세요. 요거. 얘랑, 지금 이거랑 어떤 거 쓰실 거예요? 어떤 거? 예? 얘 이거랑. 어떤 거 쓰시겠냐고요, 도대체. 이거 써야겠죠, 이거. 자. 근데 요거는, 만약에 예전 자바만 쓰시던 분들이나, 뭐, 예전 자바스크립트만 쓰시던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포루프나 포리치 루프밖에 못 쓰시는 분들은 저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웬만한 언어 다 있는 거예요. 사실 보시면은 스칼라 같은 언어도 뭐 리스트 1, 2, 3, 4, 5 해서 똑같아요. 필터한 다음에 이건 더 간단한데, 뭐 똑같이 해도 이렇게 i가 2보다 크면 2보다 큰거 나오잖아요. 3, 4, 5 나오고, 하스켈 같은 경우에도 필터한 다음에 더 쉬워요. 그냥 이거 이 섹셔닝이라 그래서 2보다 큰거 하고 이러면 3, 4, 5 나왔죠? 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바 같은 언어도 여러분이 그래서 모던 자바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자, 심지어 자바를 배웠어도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필터하죠? 그 다음에, i가 2보다 큰 거. collect. 아, 진짜. 자바는 여전히 벌보스에 진짜 짜증나게. 자. 자. 이거 아니야? 자. 볼게요. 아, import strategy. 여기 근데 이 자바 레플에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하다가 하나 안 되면은 저거 그다음부터 계속 에러만 나요. 그래갖고 애초에 잘해줘야 돼. 이렇게 해주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됐고, 이렇게 스트림 오브 이제 자자자 다시 해볼게요. 스트림 오브 12345한 다음에 필터 i 고 i가 2보다 큰 것만 해서 collect to list. 자, 이러면은 이놈의 자바 진짜. 자, 여러분 그래도 모던 자바를 하셔야 됩니다. 자. 뭐야? 큰 거, collect to list. 아, 자자자, 이거는 인트구나. 인트는 리스트로 못 봤지. 자, 여러분, 에러가 나기 시작했어. 자자, 때려치우고요. 자, 자바 이거, 왜한 거야, 진짜. 자바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레플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에러가 나요. 자자자. 나중에 보시고. 웬만한 언어에서 다 지원됩니다. 그래갖고 맵핑하고 이 필터하는 거 있는데, 자, 다 됐고 조금 실용적인 거 살펴볼게요. 저런 건 다른 건 곁다리는 나중에 하고. 자, 클래스 이런 거 볼게요. 클래스 보고 한번 타입 한번 만들어 보고 뭐 한번 해봅시다. 자, 클래스는 이렇게 만들고,
컨스트럭터,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가 있고 세컨더리 이게 세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는 아 이게 프라이머리고 프라이머리고 세컨더리가 있으면 컨스트럭터 아 이게 생략이 가능하다. 아 세컨더리는 그럼 이닛 이게 이니셜라이제이션 블록은 이닛이고 프라이머리고 자 디펜던스 인젝션은 안 보겠습니다. 아 컨스트럭터 이 안에 아 세컨더리는 이런 식으로 아 디폴트 오케이 뉴 키워드 안 써주고 됐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공부했으니까 자 자바 저놈의 자바 진짜 자아 파이썬 또 보여주셨네 여기 파이썬 아 파이썬 근데 이 람다 왜 들어갑니까 이름 람다가 도대체 이게 좀 불만이에요 이 람다에 람다라고 쓰면 그게 람다예요 자다 좋은데 자 그래갖고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아 클래스 배웠어 클래스 만드는 거 제가 흔히 만드는 거 프로덕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갖고 가만 있어봐 이렇게 되나? 네임 스트링이고 프라이스는 빅데시멀로 해볼게요. 이게 코틀린에서는 그 저거 뭐죠? 모네터리 밸류 어떤 타입 쓰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했어요.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덕트. 프로덕 A고 간단하게 그냥 뉴, 아, 뉴안 쓰지 여기선 빅데시몰 한 다음에 100달러짜리 자 됐네요 이거네 간단하네 되게 쉽네요 이거예요 이거 그냥 그래갖고 출력 한번 해보면 가만있어 봐 이거 그냥 클래스니까 제대로 아 아시죠 자바 하신 분들은 뭐 나오는 건지 해시코드랑 그 타입 클래스 이름 나오는 거 투스트링 오버라이드 한번 해줘 볼게요. 투스트링 여기도 투스트링이겠죠? 자, 상식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봄 나오겠네. 아, 있네. 투스트링. 자, 요거. 요거를 또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뭐죠? 젠 오브 파이썬 두 번째 항목이 뭐라고요? Explode is better than impress. 너무 심하잖아, 이 람다는. 이 람다 쓰는 목적이 뭔데요? 람다 쓰는 목적이. 이름을 안 쓰려고 그러는 건데, 이름이 없어도 람다를 저렇게 갖다 주면 되겠냐고요. 하스켈 요금 괜찮죠? 딱 간결하니까, 예. 그쵸? 람다랑 비슷하게 생겨먹고, 요 정도는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ID는 ID고, 네임은 네임이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또 프라이스 해서 이렇게 닫고 자 됐나요 이제 왜 에러가 나지 에러가 아닌가 이 색깔이 원래 저런 건가 자 이거 이제 투스트링 오버라이드 했으니까 다시 출력해 보겠습니다 접근이 안 된다고요 아이디에 이게 뭔 소리야 자 코틀린 해보신 분, 지금 저거 왜 접근이 안 됩니까? 무슨 일이에요? 게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마? 내부에서 접근하는 건데? 디스로 해줘야 되나? 너무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디스로 해줘야 되면? 아닌데? 이것도 안 되는데요? 뭐야? 이거 왜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됩니까? 예? 코틀린 하신 분들 왜이 모양이에요 코틀린 잠깐만 혹시 아 이거야? 장난하나 지금 아니 어떻게 내부에서도 접근을 못하냐고요 이게 벨이 아니면은 저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써먹지 말라는 건가? 이제 되겠죠? 자 이게 벨이거나 바로도 해볼게요 예, 지금 방송이 전달이 늦게 돼서 그런데 예, 그렇게 하니까 되네요. 예.
왜 그러냐고. 내부에서 접근한 거잖아요. 내부에서, 외부도 아니고. 벨이나 bar 붙이면 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저게. 생성자의 인자니까 그렇다고요? 저게 항상 저렇다고요? 필드로 만들어주려면은, 예. 아니, 근데 생성자의 인자 자체가 저게 필드로 안 되는 거예요? 아,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다 필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 있는 거못 쓰는 거네요? 아, 근데 이게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잖아요. 저거 자체가. 컨스트럭터 자체가 내가 어떤 값을 쓰고 싶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 왜 넣는 건데요? 저기다가. 무슨 이유로?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저기다 넣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자, 이런 왜 이걸 어디다 써먹어요? 자, 이걸 어디다 써먹는데 저기다 넣어요? 그 예를 한번 줘보세요. 써먹을 수 있는 경우. 저 아이디를 어디다 써먹을 수 있죠? 자,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요 아이디 이런 식으로 썼을 때, 그러면 이게 필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 써먹는 건데, 이건 도대체? 왜 저걸 허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안 나고. 자, 저거 아시는 분 답을 주시죠. 답을 주시면은, 답은 없어요? 자, 코틀린 왜 이래? 자, 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거라는 거죠. 자, 이거 예를 들어서 그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릴게요. 자, 네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override def toString 한 다음에 간단하게 뭐한 다음에 네임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러면은 자 aName은 접근이 안 되죠, 당연히. 예? 이거는 접근할 수 없는 발도 아니고 벨도 아니니까 안 되는데, A는 지금 찍혀요. 왜냐면 제가 여기다 넣어줬잖아요. toString에 그 A 나오게.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이거 써먹을 수가 있잖아. 어디다가 만약에 여기 넣는 거에 내가 접근이 안 되면 이거 어디다 써먹냐고 도대체. 응? 어디에 써먹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인자한 건 좋다 이거. 여기 컨스트럭터 인자한 건 좋은데 어디다 써먹냐고. 그래서 이거 접근을 못하면은 어디서 써먹을 수 있는 거지? 아, 여기선 되나? 여기선 됩니까? 예를 들어서 ID 2하고 ID 하면 됩니까? 이거는? 이건 그럼 여기서 이제 ID 2 하면 접근이 되나? 자, 이건 되네. 이건 되네요. 이런 것만 아, 그러니까 여기 받아서 여기서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일종의 2차 가공이 되는 거네요. 메소드에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한번. 접근이 안 되는 메소드에서는. 희한해. 도대체 이래서 얻는 이득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은 거를 숨기고 싶을 순 있잖아요. 응? 외부에. 아이디 받고 외부에서 아이디로는 접근 못하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거 됩니까, 혹시? 이런 거? 아, 이런 거 되는구나. 프라이빗 바 되는구나. 잠깐만. 아이디 2니까. 저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저렇게 하면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프로덕에 아이디 접근은 안 되고요. 숨겨졌으니까. 네임은
네임이나 프라이스는 적으면 되겠죠, 당연히. 잠깐만. 그러네. 그러니까 이건 되는, 이렇게 만약에 외부에 접근 못하게 하려면 프라이빗 써주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여기 벨도 없고 발도 없으면은 그냥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만 쓰라 그 얘기구나. 여기서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 밸류 한 다음에 id2 해놓고 id 해놓으면은, 아니면 뭐 이런 거 해놓으면은, 이런 거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 이 construct, 이게 primary constructor고, 이제 만약에 secondary constructor가 있을 때는 constructor라는 키워드를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건 아직 ID가 생성이 안 된 클래스다,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ID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나는 name하고 그 다음에 price만 받고 싶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받아서 그 다음에 this를 불러주나요? this호출인가? 이렇게 해서 id는 null 넣어주고 그 다음에 name, price. 자, 잠깐만, 이거 null 안 되겠죠? 자, 여기도 내려놨는데, 예, 이 this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constructor인가요? 또 call하는 것도 아니고 product인가? 이렇게. 네, 널이 안 되겠죠? 이건, 이 널이 되는 타입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아, 여기, 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네. 지금 널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아이디 이제 접근을 못하네. 아, 이거.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걸 또 product2를 생성해 보면은, 자, 저렇게 만든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자, 그래서 이거는 primary constructor 개념은 스칼라랑 비슷해요. primary constructor라는 게 있고, 만약에 내가 컨스트럭터가 하나면은, 사실 이거는 이런 모양인 거죠. 컨스트럭터, 아까 제가 읽어본 거에 의하면, 대충 이렇게 훑어본 거에 의하면 이런 형태인데, 만약에 얘가 이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는 이렇게 그냥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다른 컨스트럭터를 만들고 싶으면은 컨스트럭터 키워드를 써주는데, 그 컨스트럭터는 무조건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를 호출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출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아직 생성이 안 된 프로덕일 경우에는 네임하고 프라이스만 넣고 싶으면 이런 네임하고 프라이스만 있는 컨스트럭터를 만들고, 무조건 이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 프로덕을 호출을 하는데 디스 키워드를 쓰고, 이건 자바랑 똑같죠. 그리고 아이디는 아직 없기 때문에 널을 넣어주고, 제가 초기에는 이걸 롱을 써줬는데 여기서 지금 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널이 가능한 밸류로 바꿔줬어요. 이 퀘스천 마크를 써가지고 엘비스 오퍼레이터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이 아이디는 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생성한 프로덕트는 이 새로 만든 이 컨스트럭터를 사용해서 네임하고 프라이스만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디는 널입니다, 그쵸? 이게 이런데 자, 이렇구요 좀 뭔가 좀 이상해. 자 됐구요. 또 봅시다. 이니셜라이제이션 블럭,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냥 이닛 한 다음에 그 블럭 안에 뭐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필요한 코드 넣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이게 bell이나 bar 키워드가 없으면은 그냥 뭐 바로 그냥 쓸 수도 있고, 2차 가공을 위해서 그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됐고, secondary constructor 했죠. 예. 잠깐만. 아이. 어?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코드죠? 여기는 디스를, 아, 디스 부르는 것도, 아, 여기 아예 없구나. 여기는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가 따로 없어서 그렇게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됐고. 프라이빗 컨스트럭터는 이렇게 붙여주고요. 오브젝트 생성을 아마 못하겠죠. 아, 디폴트 컨스트럭터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프라이스가 안 들어오면은 여기다가 0으로 넣어줄게. 그래갖고 하나 더 만들어볼게요. 프로덕트 3를 만들어서